여정인의 미래연구 킨텍스 로보월드 2019년 킨텍스에서 개최된 2019년 로보월드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로봇배틀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 관람객들이 방문했습니다. 많은 참가객들이 모인 로봇배틀 경기장으로 먼저 가보았습니다. 로봇 배틀은 상대방 로봇을 부수거나 분쇄기로 밀어넣으면 이기는 경기입니다. 혼자 저기 휘청휘청 거리기를 합니다. 자, 지금 아무튼 빅토리가 지금 박스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한쪽 바퀴가 모터가 아예 나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군무를 추는 로봇들도 관람객의 눈길을 끌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착용형 로봇이 확대되는 것은 새로운 경향이었습니다. 직접 착용해 보았더니 배터리로 사용되는 로봇이 팔을 지탱해 주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다양한 아동용 로봇은 어린이 관람객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지게차 로봇은 기업의 물류 환경을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팔레트 로봇은 지게차 로봇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조립용 로봇은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다양한 동작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험지에서 활용 가능한 전투용 로봇도 선보였습니다. 피엘시다 서버모터, 베어링, 라이다 등 다양한 부품 업체들도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각도 중요한데 원래는 이제 그
그런 원래 반사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객체의 색깔이 더 중요하지만은 색깔이라고 하기보다는 반사도. 반사도는 뭐 색깔이 없어도. 지금까지 로보월드 2019년 전시회를 살펴보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나 기술혁신에 관심이 많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